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레먼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또 예상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롯데제과입니다. 롯데제과 오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자, 이제 제과업계 성수기 시즌이 도래한다. 롯데제과 상승 탄력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 것이다. 곡물 가격 변동성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과연 롯데제과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내려갈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롯데제과입니다. 자, 롯데제과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두 분 중에? 네, 김민수 대표님 가지고 오셨는데. 자, 롯데제과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거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이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댓글에 출몰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 맞추는 재미도 쏠쏠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롯데제과 어떤 상승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네. 약간 또 회피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음식료 업종이 또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런 쪽에서 롯데제과가 오늘 또 급하게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 흐름들 때 과연 롯데제과 같은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했었을 때 충분히 이를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를 충분히 시장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바라보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제과하게 되면은 앵커님은 이런 과자 스낵 별로 안 좋아하시죠? 가끔 먹습니다. 네, 가끔이라고 그러면 안 즐겨 하시는 걸로. 네. 네. 저같이 아시게 예, 손을 달고 다니는 사람하고 좀 다르죠. 예,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빼빼로를 비롯해서 네. 마가레트, 뭐 칸초 계속할까요? 네, 이런 되게 옛날 과자들이네요. 예, 입맛이 옛날 입맛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 3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월드콘 같은 빙과가 한 35%. 그리고 또 크런키나 초콜릿 쪽 참 좋아하는데요. 이쪽도 한 17%. 껌도 유명하죠. 자일리트 껌이 예, 10%.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저항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품목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른 어떤 최근에 곡물 가격이 오른 만큼 같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어떤 성수기라는 얘기는 빙과 쪽이겠죠. 이런 쪽도 같이 맞춰지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양호합니다.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259억, 한 40%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음식료 업종 쪽은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집콕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일단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한 1,430억까지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한 27%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연간 실적 기준을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 흐름에 답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개월 선행 PER을 보게 되면 12배 수준인데 음식료 업종 치고 그렇게 비싸지 않다. 즉 많이 소외됐던 부분들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무구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 100%대, 유보율이 37,000%입니다. 돈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뭐 하나요? 예, 여러 가지 또 투자나 37,000이요? 예, 네.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이끌 수 있는 대표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 대비해서 0.8배, PBR 0.8배 수준이고요. 배당도 계속 증액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안정적인 변화를 또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제과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다음으로 이제 곡물 가격에 올라가고 있어서 좋긴 한데 뭐 이것이 또 언제 또 변동성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뉴욕 증시도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뭔가 굉장히 불안한 시장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곡물 가격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변동성이 또 커질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변화, 특히 달러화가 곡물 가격은 또 이쪽에 많이 영향을 받죠. 달러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반전된다. 그러면 또 꺾일 수 있는 상황들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쪽은 가파르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늘 보니까 또 달러화가 다시 90.8대 정도까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도 되는 흐름들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강세로 가다가 곡물 가격이 약간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이크를 반영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곡물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게 되면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죠. 오히려 이런 게 살짝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네요. 게다가 또 생산 공장이 글로벌 8개국 그리고 또 21개의 생산 공장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가동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 그러게요. 관건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관건이 파키스탄, 인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인도는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공장이 제대로 정상화가 돼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들도 아마 회사 측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롯데제과는 또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내긴 했는데요. 과연 상승할지 하락할지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롯데제과? 네, 뭐 롯데제과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차피 이제 다양한 이제 제품군이 있죠. 뭐 제과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빙과류 관련돼서는 지금 뭐 업계 2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빙그레랑 뭐 롯데제과랑 뭐 나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그 아이스 관련돼서 뭐 월간 구독 아이스라는 거를 또 이제 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뭐 빙과류에 대한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뭐 단순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주가 미국 증시가 조금 출렁거리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빙과류 쪽을 감안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뭐 올 여름 내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여름 성수기, 빙과류 성수기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김수 대표님 그럼 함줄평 해주시면서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과자도 음식류주다라는 쪽에서 네. 좋아하는 과자가 약간 비싸져도 그래도 안 사 먹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네.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장기적인 흐름을 잠깐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네. 특히 이번에 주가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어제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부분들이 회복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중기 저항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 흐름들 양호하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중요한 저항 때 약 한 18만 5천 원대 정도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쪽에서 있네요. 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서브 나가야 되겠죠. 네. 롯데 그룹주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또 롯데 지주도 지금 보게 되면은 화학이나 내수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들이 이제 살짝 다시 재조명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 제과에 대한 충분히 좀 아직 상승 여력 못 올라간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김민수 대표님의 늘 서브 종목 롯데 지주 요즘 지주사 투자를 좀 잘 해보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소외되어 있던 롯데 지주도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